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은 맨날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라고 지 혼자 다 해먹잖아. 근데 북한도 사실 투표해서 사람을 뽑는다는 거 알고 있었어? 북한도 우리처럼 나선 특별시, 함경남도, 평안북도 같이 지역을 구분해놨고 여기서 정당이나 단체의 대표를 뽑는 대의원 선거가 이루어져. 물론 김정은도 선거에 당선돼야 수령자리에 오를 수 있지. 뭐 이렇게 투표하긴 하는데 우리처럼 비밀투표에 자유롭게 뽑게 두면 우리가 아는 정의가 아니지. 사실상 북한에서 투표란 당에서 정해준 사람이 단일 후보로 출마하고 사람들이 찬반을 선택하는 방식인데 무조건 그들을 뽑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투표를 하긴 하지만 의미는 없어. 투표할 때 내가 어떻게 투표하는지 지켜볼 수 있는 환경인데다가 북한에서는 당에 반대하는 행위 자체가 상상조차 불가능한 행동이기 때문에 무조건 당에서 내보낸 그 단일 후보가 뽑히게 되어 있지. 그리고 북한은 투표를 반강제적으로 시키는데 보통 시민들은 무조건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 같은 경우는 이동 선거함이라는 걸 만들어서 담당 간부들을 동행해 직접 찾아가서 투표시키기도 하지. 이렇게 해서 북한의 투표율은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인데 해외에 파견을 나가 있어서 들어올 수 없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투표를 시킨다는 거야. 근데 정은아, 우리나라 잼민 친구들도 너가 친한 안에 좀